존경하는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도 우리 공헌을 응원해 주셨던 전 세계 우리 동포 여러분들, 이번 선거를 뛰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고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진짜 어느 때보다도 사람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후보자인 저 그리고 다른 많은 당원 동지분들과 함께 뛰었던 후보자분들도 똑같으시겠지만, 후보자 본인보다 더 열성적으로 모든 걸 걸고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우리 당원 동지분들의 그 열정과 그 헌신을 봤을 때, 정말 힘들어도 더 이상 포기하고 싶을 때도 포기할 수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참 정말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더 제가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었다면, 혹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었다면, 지금의 동지분들의 이런 상실감을 조금은 덮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분들 역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역시 책임은 지도부들이 가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이 힘들고 버거웠지만 그래도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끝을 낸다면 진짜 이 다음에 우리나라를 지킬 세력이 어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도 저도 확실히 없다라고 마침표를 찍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끝을 내고 싶어도 끝을 낼수 없는 마침표가 아니라 당장 다음 도약을 위한 쉼표를 찍어야 되는 순간이지, 다시 나한테 길을 꺾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카톡에 종종 보이시던데, 결국 그런 분들도 돌아올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찾아올 것이고,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싸웠던 우리 투사분들이 결코 이 나라의 무너진 현실을 목도하면서도 아무것도 안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태극기를 든 것은 사명이자 숙명이고, 계속 나아가야 될 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를 위해 나왔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가족과 우리의 삶을 지키게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조금 휴식은 필요하되 다시 동력을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과 함께 전합니다.